자, 그러면 기계 위험 방지 기술 1번 문제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인쇄 윤전기를 보여줍니다. 인쇄기인데 롤러기입니다. 인쇄 윤전기 롤러의 표면 원주 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공식을 적으시오. 자, 요거는 동영상과 전혀 무관하지요. 롤러기에서 회전하는 속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타병에서 암기를 하셨죠? 자,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 치실 때요, 요것만 조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각각이 뭐를 뜻하는지 설명이 없다면 점수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위도 꼭 적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요거는 제가 하면서 계속 뭐다? 단위를 주의하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V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분당 왕복 횟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V는, 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D는 롤러 직경이죠. 그죠? 롤러 직경인데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단위는 미터지만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다 그랬죠. 흔히 통용되는 단위가 우리가 직경으로는 밀리미터를 쓰고요. 근데 기계가 달려가는 속도가 미터 단위는 없죠. 기계의 속도 단위는 통용되는 게 미터입니다. 그래서 통용되는 단위로 바꾸다 보니까 밀리미터 직경의 밀리미터를 속도의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직경은 밀리미터, 속도는 미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N은 뭐냐면 1분간 롤러가 회전하는 수죠, 그죠? 그래서 RPM이 됩니다. 1분간 회전 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 속도 미터 퍼 미니트, 롤러 직경 밀리미터고 회전 수인데요, RPM이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의 제사례에서 롤러기 작업입니다. 나타나는 위험점을 기계의 운동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위험점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프레스는 뭐다? 기계별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프레스는 뭐다? 협착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프레스를 생각하면 슬라이드는 위에서 아래로 뭐 하고 있습니까? 왕복하고요. 여기 재료를 넣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협착점은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러 기어는 뭐였죠? 롤러 기는 눌림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롤러 기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두 개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이때 손을 집어넣으면 물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롤러기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계 뭐 있었죠? 예, 끼임점이 있었죠. 끼임점은 뭐다? 그죠? 연산기는 끼임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했죠. 그죠?